스코어 2대 0 T플러스 기아가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3세트 들어왔습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아, 디플러스 기아가 정말 단단히 벼르고 악나보다. 동의합니다. 예, 완전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블 출전 이후에 운영적인 면이 확실히 많이 또 보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좋아졌죠. 약간의 딜 교환. 솔킬 각을 잡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예, 두 챔피언 모두 서로에게 좀 내성이 있는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 이거를 한쪽. 계속해야 돼요. 그렇죠. 디플러스 기아는 지금 CS 차이 좀 잘 벌려놨거든요. 이 격차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느낌으로, 아니 더 벌린다는 느낌으로 포탑 방패까지 두 개까지 됐어요. 그리고 루시드는 전멸이 없으니까 그렇죠. 마공점이 있긴 한데요. 전멸 오 그래서 그냥 먼저 그래서 싸우자 먼저 버티기 힘들죠. 저! 근데 어 캐틀 럭스기 때문에 잘 그렇... 받아쳤고 그렇죠. 이거는 네 그리고 한박도 루시드를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퍼블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바텀 쪽에서. 이렇게 되면 일단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대로 경기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추가적인 이득을 바라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라이즈가 바텀 쪽으로 뛸 수 있는 여유. 오! 잡에서 너무 강치면 안 돼. 강치면 그런데 레이톤이 그래도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이거 그런데 진짜 이거 루시드까지 와서 아니 이제 잡에서 킬을 만들어 냅니다. 타나토스. 타나토스 죽음의 신. 오늘 뭐예요 오늘? 사실 타나토스. 아니 말파이트로 렐렉톤을 밀어내요. 소박한 삼식기. 그렇죠. 거창한 삼식기가 아니고. 네. 어, 사실 근데 초반에 그 정도 삼식기라도 완성을 시켜도 네. 어마어마한 우위를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바텀이 좀 더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중요하죠. 네. KT는 탑은 좀 계속해야 돼요. 더. 바텀 계속해야 돼요. 더. 레넥톤 목까지 두 배, 세 배 해줘야 됩니다. 지금 캐틀럭스가. 네. 아, 탑에서도 지금 계속 터프하게 양 선수들 겹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바텀 2대2 라인전 끝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글까지 포함이죠. 3대3 라인전 끝까지 하면서 오, 근데 파이가 6렙이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정지 명령 네오나 파이 캐틀럭스 들어갑니다. 안전벨 마스킨 피했어. 안전벨 디플러스 기아 디플러스 기아. 아니 KT 입장에서 바텀이 두 배, 세 배 벌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아니 그리고 미드 지금 세조 하니까 질러본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없죠? 탑도 지금 말파이트가! 또 말파이트가 레넥톤을 압박하고 있어요. 천둥 소리 박수 쫙쫙 쳐가면서 쫙쫙 뭐 저 바텀 네. 미드 탑 전부 디플러스 기아가 역습에 성공을 그렇죠. 했습니다. 일단 포지션 뭐 그리고 움직임 이런 거 대비는 되고 네. 있고 말파이트가 텔이 있어요. 물론 이제 포탑에만 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텔이 있어요. 전력 풀면서 바텀에 확실히 일단 바텀 라인 좀 끝내자. 네, 더 키운다. 그렇죠. 속도 올리겠다라는 뜻이고. 자, 1차 날렸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뭔가 좀 더 이득을 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반격 오.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파이트도 탔어요. 말파이트 정화수면서 일단 빠져나갔고 그 이후에 어? 말파이트 그 뒤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기명령 딱 봐야죠. 방역 레이저 웨이든 일단 잡았고요. 이러면 버카씨 잡았죠. 오 그리고 라헬 킬 제리 킬 제리가 킬도 먹었고 말파이트가 오는 상황이어서 무조건 싸움을 봤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1킬 가져갔어요. 킬이 제리에게 2킬 들어간 건 분명 조금 찝찝할 수는 있겠지만 KT가 KT는 1대3를 한 곳 치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드 좀 리드하고 있고 오브젝트 관리도 잘하고 있어서 할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네. 드래곤까지 KT가 가져갑니다. 이거 오브젝트는 거의 뭐 독식이에요 KT가. 그렇죠. 스노블링 조합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는 계속해서 굴려줘야 될 것 같고 물론 네. 멈춰있으면 또 중반쯤에 디플러스 기아의 조합의 힘이 확 살아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반까지 이르는 타이밍에 KT가 드래곤까지 막 3스택 일방적으로 싸우면서 압박하는 운영이 반드시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염용입니다. 디플러스 기아도 이제 1코어까지는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루시드가 부시 쪽에서 한번 노려보는데 일단 전멸을 쓰면 전멸 쓰긴 한데 CC가 연계에 당하면 아니 오늘 오그에서 그린데 와와와와 터졌어요. 하이프가 터졌어요. 아 상대방의 방심한 틈을 타서 이걸 또 찔러 들어갔습니다. 타나토스 바이블 하이파이 그리고 한 번 더 바이블 파이브 또 들어가지 바이블 맞다. 그리고 살아남은 바이블. 아니 오늘 바이블과 루시드의 메이킹이 미쳤어요 지금. 성스러운 플레이.
아멘!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전량을 먹긴 했지만 네. 3명부터는 디플러스 기아가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거 이런 얘기는 신앙 시너지. 그렇죠. 거석 신앙. 맞습니다. 바이블의 그 시너지. 야. 더군다나 바이의 포커싱 엄청 매서. 타나토스의 위치가 꽝! 케이틀린 하이프 지금 살긴 살았는데 근데 살짝 녹아요. 아니 그리고 제주하니까지 아니 이거는 저항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KT에 연달아 한 바까지 잡아내고 있습니다. 풀배 얼음갈 길까지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가 있나 혹시. 그리고 본대 쪽은 깜깜해요 지금 KT 입장에서. 네. 예, 바위 여기 있어요. 예. 슬쩍. 일단 루시드는 빠져나갔고. 저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 화염용 협곡이라 그래요. 아. 네. 자, 패슬과 네. 풀백. 근데 뭘 하기는 좀 애매하죠. 아니, 이게 오래 싸우면은, 아니, 이게 조냐도 지금 가지고 있어서 풀백가 각은 아예 안 나오고요. 조심해야 돼요. MG1들이 벽을 넘어서 와요.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리고 킬을 전멸이 긴 한데 캐슬. 괜찮아 다 뽑았다. 와. 어차피 레넥톤 잡아봐야 골드도 많이 안 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네. 그냥 밀어낸 거죠 사실. 네 궁극기를 쓰기는 했지만 레넥톤도 전멸 의존도가 은근히 높은 챔피언인데 이렇게 쫓아내기만 해도 이득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상대가 궁극기 없는 타이밍에 KT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다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할 게 있습니까? 바론을 치나요? 아니 그러니까 바론을 치는 거라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렇죠. 말씀 드릴까 하다가 그거는 너무 리스크가 그쵸? 근데 속도 좀 빨라요? 어때 속도 좀 빠른데요? 잠시만요 이러면 스마싸움 일단 체크는 완료 스마싸움 하자 KT는 해야 돼 루시드 넘어가는데 자! 이것도 스크랩 완료! 스프링 DNA는 여전히 살아있나요? 올 시즌도 살아있나요? 디플러스 기아! 이거는 그냥 라인 밀어넣는 게 나을 것 같다. 시간이 약간 애매하다. 그렇죠. 급할 게 없죠, 디플러스 기아는. 앞으로도 이기는 조합이고. 그러니까 정말 잔인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맞습니다. 좋은 의미로 지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지금 채팅창에는 이 상황이 오죽 KT가 불리하면 심지수 캐스터를 찾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KT 입장에서는 지고 있어도 심지수 캐스터님 얼굴 보고 가능성 있다. 그렇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쉽게 전에... 힘 좀 내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과학이 아니긴 하거든요. 네. 초자연적인 현상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래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믿음. 예.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KT가 한번 나오는데 KT를 응원하는 나오는데 리산드라의 위치도 너무 좋고요. 쪽 들어갔고 빙퐁하고 말파이팅 궁극장 말파이팅 점차 피해도 안 돼요. 이렇게 많아 이거 또 피해 아니 왜 자꾸 들어와 KT 라이즈 동시 전장이 왜 한 번에서 안 끝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니 KT 쓰러지는데요 D 플러스 기아 이것이 우리가 알던 D 플러스 기아입니다 3대 0으로 KT를 완파하고 결승에 올라가는데요 최근에 폼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네 결국 끝까지 올라오면서 결승에 하나요? 그것도 네. 풀세트 아닙니다. 3대0 셧아웃을 만들기 직전입니다. 이게 바로 셧아웃. 아 디플러스기야. 디플러스기야. 난 KT한테 접은 적이 없다. 네. 여유까지 부립니다. 디플러스기야가 KT에게 작별 인사를 구합니다. 제제. DRX 기다려. 우리가 간다. DRX 나와. 결승에서 한번 맞붙자! 너네가 그렇게 잘해? 따라와, 결승으로. 결승전 무대로 따라와! 정규 시즌 1라운드에서 보여줬던 그 잔인함에 디플러스 기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플레이오프 마지막 순간 결승 직전에 디플러스 기아한테 나왔습니다. 이제는 네. 디플러스 기아가 결승의 맛을 느끼러 갑니다. 그렇죠! 5세트는
경기 요약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D플러스 기아 뱀픽과 인게임 플레이가 판타스틱했습니다. 네,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KT가 계속 라인 전 단계에서 몰아치는 장면을 좀 연출해 내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골드 차이를 살짝 벌리는 장면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네, D플러스 기아가 반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KT가 대응을 못하고 계속 휩쓸리는 장면이 나왔고 결국 제리 주인공 만들어주는 조합이었는데 제리가 완벽하게 주인공이 됐습니다. 라헬의 경기력도 돌았고요. 와, 진짜 D플러스 기아 선수들 경기력이 일단 바이블 출전 이후부터 확 달라졌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동반 시너지가 나는 느낌으로 선수들 진짜 컨디션이 절정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루시드 노크랙 플레이가 살아나고 타나토스도 그렇죠. 말파이트로 레넥톤을 압박했어요. 오히려 솔킬, 반 솔킬을 만들어내면서 게임 구도를 박살냈습니다. 사실 지난 T1전에서 D플러스 기아가 이제 3-4세트를 내주면서 아 이거 설마 또 뒤집어지나? 또 역습이 나오나? 하지만 5세트에서 D플러스 기아는 승리하고 결국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때는 D플러스 기아가 상대를 압도했다 이런 표현은 사실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아, 어떠한 표현이 더 필요할까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D플러스 기아 경기력이었어요. 그렇죠. 모든 선수들의 경기력이 다 살아났습니다. 사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무드인데 KT는 그동안 D플러스 기아한테 진 적이 없는데 네. 가장 중요한 오늘의 3-0으로 지면서 아쉽게 됐네요. 그리고 하나 더. 바이블은 본인이 뱉은 말 지켰어요. 작년 그렇죠. 시즌 와, 내가 출전할 때 대박! KT한테 진 적이 없었다. 저본 적이 없다. 와. 이번 시즌 본인이 출전한 경기 KT한테 한 세트도 그렇죠. 지지 않고 다 이겼어요. 너네가 이긴 건 내가 없는 D플러스 기아다. 네. 내가 돌아왔다. I'm back. I'm back. 바맨. 네. 바맨. 롤목사. 바이블. 신앙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 바이블. 신앙 시너지. 그렇죠. 아. 말파이트 레오나. 거석 신앙. 그리고 바이블! 그리고 또 루시드의 바이 풀베의 리사드가 라헬의 제리까지 아니? 칭찬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DRX도 뭐 결승전에 먼저 선착해 있는 DRX도 좀 긴장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저기서 문 열고 들어오는 게 KT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D플러스 기아가 그렇죠! 형이 여기서 왜 나와? KT를 3-0으로 제압하고 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오늘 발로 차고 발로 들어가고 꽉! 있어요! 나와! 나와! DRX 나와! 어딨어? 누가 12연속 미라클로 냈어? 그렇죠. 우리가 끊어줄게! 한판 붙자! 네. 옥상으로 따라와. 예, DRX 좀 무서울 것 같아요. DRX는 T1과 KT를 3-2, 그러니까 풀세트 접전 끝에 패패 승승승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근데 아니 결승 진출전에서 D플러스 기아가 KT를 3-0으로 완파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셔 나오시 나왔습니다. 디플러스 기아가 돌아온 경기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던 디플러스 기아 결승의 맛을 느끼러 가고요. 이제 POG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POG 만나보시죠. 3세트의 주인공 타나토스. 와, 플레이오프의 사나이. 그러게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타나토스가 POG 받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네요. 다른 선수들 다 잘했지만 말파로 그렇죠. 레넥톤을 거의 솔킬을 냈어요! 반솔킬! 사실 바이가 어시를 먹긴 했지만 솔킬로 인정받을 만한 플레이를 보여줬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한타 때 언제나 말파이트의 그 엄청난 존재감에 KT 선수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나토스 플레이오프 올라와서 POG 몇 번? 네 번. 와... 네 번의 POG를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죠. 1라운드 때 네. 농심전? 타나토스가 경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죠. 예. 그때 두 번이었었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 두 번. 그렇죠. 와 예전 저희가 보고 있는 솔킬 머신의 타나토스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실제로 플레이오프 솔킬 1위입니다. 네. 실제로 타나토스가 그 솔킬에 대한 부분 기대에 부응하고 있어요. 그렇죠. 타나토스 사신이 돌아왔다. 네. 최근에 첼체탑이라고 평가받는 클리어가 위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와, 진짜 재밌겠네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맞습니다. 와 진짜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DRX도 DRX인데 경기력이 복귀가 된 회복이 된 D플러스 기아가 DRX를 만났을 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리고 라인전 구도에서 클리어와 타나토스 그리고 미드 쪽에서 또 어떻습니까? 셋탭 복구 능력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셋탭과 지금 풀베 지금 폼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텀 라인 괄호형 원딜 플래타와 그리고 오늘 캐리 머신이었던 제리로 특히나 캐리를 많이 했었던 라헬. 라헬도 돌아왔어요. 네. 그 경기력이 돌아왔어요. 지난 매치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라헬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승전 더욱더 기대가 네. 되는 가운데 오늘 최종 결승 진출전은 D플러스기아의 3대0 승리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OG 선수들과 만나서 인터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